안녕하세요. 혼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예. 초미의 관심사죠. 네, 연준은 과연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 조절을 할 것인가라고 네. 하는 거고 사실 뭐 알고들 계시겠지만 조금만 미국에서 좋은 뉴스가 맞아요. 나오면 막 기대가 확확 변하는 상황이잖아요. 불과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인플레이션율이 뭐 7.7% 결코 낮지 않은데 네. 기대치보다 조금 낮았다고 막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고 예.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훈풍이 분 게 금리가 속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 금리 인상의 네. 속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그럴까라고 궁금증이 네. 들어서 이제 거시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료를 보는지 저도 좀 기본적인 자료를 보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화면은 그 저희도 뉴스 소개해드리면서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CME라고 하는 기관에서 그 FedWatch라고 하는 네, 거를 네.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연방준비은행이, 그러니까 Fed가,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어떻게 할 것 같니라고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한 네, 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걸 예측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3.75에서 4% 정도니까 이제 그 정도 네네네. 사이에서 3.75에서 4%의 레인지로 지금 현재 결정이 되어 있는데 12월 14일이 다음 예, 회의입니다. 미국 연준의 다음 회의인데 그때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했더니 이게 정말 뭐 무슨 한 주 단위 뭐 이걸로 계속 바뀌는데 사실은 한 달 전에는 꽤 압도적으로 이거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간다라고 하는 게 되게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인플레이션 율이 나오고 해서 기대보다 조금 낮게 나오고 한 것 때문에 빅스텝 정도로 지금 또 압도적인 그러니까 그 여기서 비율이 보면 바뀌었습니다. 425에서 450이라고 써 있는 거는 그게 이제 0.5%포인트 올라가니까 4.25에서 4.5% 정도에 맞춰질 거다. 네네네. 그 연준 이자율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 0.5%포인트 기준금리를 높일 그쵸. 것 같다라는 거고 네네. 요즘 이제 쓰는 표현으로는 그게 이제 빅스텝인 거죠. 빅스텝 정도 할 것 같다라는 예. 확률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건데 보는 게 물론 이제 상당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다음 주 되면 또 무슨 뉴스 때문에 예, 어떻게 바뀔지 예. 모르겠지만 그 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네요. 네. 예. 일부 이제 뭐 좀 더 할 거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근데 있지만. 사실 한 그 인플레이션 발표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좀 비등비등했었습니다. 네. 비등비등했었다가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스텝이냐가 네. 비등비등했다가 그거 발표 나고 나서 이제 빅스텝으로 확 몰려서 예. 여기 지금 베이비스텝은 안중에도 없고요. 그렇죠. 두 가지밖에 없고 베이비스텝은 안중에도 없고 이제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좀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스텝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이게 의견이 그렇네요. 많이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린 지금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당장 뭐 12월 발표보다도 예를 들어 네.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 그렇죠. 거거든요. 12월은 뭐 12월이라 쳐도 네. 네. 그래서 이제 FedWatch에서 사실은 그런 장기적인 예상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네요. 내년 3월입니다. 어떻게 내년 될까? 3월에 어떤 식으로 Fed가 결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예측을 본 건데요. 지금 이제 지금은 여전히 3.75에서 4% 네. 레인지니까요. 그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반 정도가 지금과 비교해서 1%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빅스텝 한 번 정도 더 한다? 그렇죠. 빅스텝 정도가 지금 조금 더 비중이 크기는 합니다. 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후보자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왔잖아요. 아까는 네. 두 개만 나왔는데 지금 후보자가 이제 네 개가 나왔는데 사실은 빅스텝 한 다음에 베이비 스텝 예상도 하나 있고요. 그렇죠. 예, 좀 네. 있고요. 18.8% 정도 있고 빅스텝이 지금 한 반 정도 되고 네. 그 조합을 반 정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빅스텝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사실은 이거는 약간 자이언트 스텝 같은 또 예상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추이에 따라서 사실 언제 했느냐라고 FedWatch에 언제 조사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이것도 퍼센티지가 좀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내년 정도로 봤을 때 빅스텝 조합이 조금 우세한 네. 상황으로 보이고 있기는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의 기대를 할까? 왜 이런 식의 예상을 할까라는 게 사실은 좀 궁금한 건데요. 예. 그 근거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런 그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좀 한번 살펴보는 그렇죠. 게 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그렇죠. 중요한 요인이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교수님께서 지금 벌써 뭐두 주에 예. 걸쳐가지고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까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보면 일단 공급망 경색은 다행히 4월을 정점으로 해서 풀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요인은 앞으로 좀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물론 그 이외의 변수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 거의 네. 유일한 목표임과 달리, 페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과 그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게 네. 같이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경기 침, 그러니까 실업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경기 침체 가능성도 같이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고, 뭐 우리나라 경기 침체 가능성, 뭐 이런 거 말고, 예,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렇죠, 있냐. 뭐, 자기들 신경이 그렇죠.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봐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최근에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정치적으로는 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래서 굉장히 보려고 웃기는 합니다. 상황인 게, 시장에서 경기가 그래도 약간은 좀 침체되기를 바라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미국 경기 말이 안안 꺾이냐? 되는데, 예, 이게 경기가 너무 계속, 아, 왜 이렇게 계속 좋지? 조금 좀안 좋은 게좀 나와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사실 중간선거 때도 보면 네. 당파를 떠나서 공화당이 이겨주는 게 좋지 않냐? 막 약간 그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너무 세게 밟으니까, 이거를 좀, 좀 누가 좀 말려줘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예, 그 다음에 이제 있어서, 재정 지출을 좀 야당에서 막아줘야 맞아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잡히는 효과가, 금리 인상의 효과가 더잘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제 그런 중간선거 결과 가지고서도 그런, 뭐 공화당이 누가 다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은 그런 기대 때문에 사실은 바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되게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뭐전 세계가 미국 금리를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보는 자료가 두 자료가 대표적으로 있더라고요. 일단 그 연준의 지방은행으로서 유명한 그렇죠. 세인트루이스. 우리가 보통 자료를 통계 예, 자료 찾으려면 사실 맞습니다. 그 전에는 세인트루이스가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진 않았는데 예. 그 프레드라는 그 통계 통계 자료를 자료. 내기 시작하면서 세인트루이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프마다 도저히 걔를 잘라낼 수 없게 프레드가 박혀 있으니까 그 그래프를 그대로 쓰려면 프레드가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런, 되게 머리 잘쓴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에서 어떤 자료를 써서 경기 예측을 하냐면, 비농업 고용지수, 사실 이제 고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페이롤이라고 해서 비농업 고용지수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 부문에서 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개인소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하는 게 경기가 진짜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하는 거니까요. 제조 및 거래에서의 매출액 그러니까 변화. 전반적인 하여튼 맞습니다.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데요. 지금 9월에 나와 있는 예측치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48%입니다. 그 정말 어쩌자는 도움이 안 얘기냐? 되는 그 48%가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궁금해질 텐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근데 이제 있고 과거 자료를 보면 이48% 의미가 조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요 그림이 바로 예, 그쵸. 세인트루이스에서 프레드. 항상 프레드라고 써져 있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보여진 경기 침체 가능성인데, 그러니까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해봤을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 선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측들을 했었는데,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세로로 박아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경기 실제로 침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100% 가까이 올라갔던 시기들이 있죠. 예, 실제로 그랬을 때는 거의 항상 경기 침체,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100% 가까이 올라갔을 땐 경기 침체가 와서 굉장히 그 코인시던스가 적중률이 굉장히, 높네요. 적중률이 높죠. 그런데
이제 한 60% 넘은 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40%도 있었어요. 네. 2000년대 전반에 보시면 40% 살짝 찍었거든요. 40% 살짝 찍었는데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기는 왔습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 정도 낮은 퍼센티지로 발생했던 적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48%면 50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거지 싶지만 거의 온다고 봐야 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30% 아래에서 경기 침체가 온 적은 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48%도 낮은 거는 아니다. 네, 그러네요. 어떤 종류로든 올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뭐 판단이 거의 1970년대 이후를 전부 다 봤을 때 네. 뭐 사례가 몇 번 없어가지고 우리가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48% 이상의 확률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없습니다. 그 정도면 그 상당히 유력 생각보다 원래 처음에 48%라고 했을 때는 에이 뭐야 그랬는데 이제 네. 약간 이게 뭐, 반가운 뉴스 뭐 약간 이렇게 올려놔봐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이게 이제 자료가 한 근거 자료가 사실 하나가 뭐 있고요. 반갑진 않고 그 약간 꺾이다가 그냥 많은 게 제일 사실 좋은데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만 될 정도면 달갑겠다 뭐 이런 거긴 한데 좀 안정을 찾는 수준의 경기 불황.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자료고요. 두 번째로 많이 보는 자료가 이게 이제 Federal Reserve Bank of 뉴욕에서 보는 예측입니다. 뉴욕도 이게 있다 뭐 이런 거네요. 우리 뉴욕이야 뭐 약간 이런 거죠. 그 이 경기 선행 지표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이 이제 10년물이 사실은 미국 국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는 대표 그 물건이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근데 이제 3개월물 이건 굉장히 단기죠. 꽤나 단기인데 3개월물 국채 수익률을 뺀 차이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저도 사실 거시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금리차라고 하는 게 보통은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아야 되죠. 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오래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좀 보상을 해야 되고 해서 장기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이 금리차가 플러스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건데 보통 보게 되면은 그 장기금리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불확실성 교수님도 뭐 이제 오래 돈을 빌려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자율에 단기 이자율에 앞으로 기대되는 수익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예상치가 더해져서 그렇죠. 장기금리를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는 지금보다도 앞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드 커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이면서 이게 일드 커브가 보통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이 되면 큰일 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는 거를 굉장히 유익 있게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들도 지금 두 개 정도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내년 9월에 이게 이제 2022년 9월에 예상을 했을 때 내년 1년 후에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 23.1%예요. 그럼 이건 또 뭔가 23.1%는 또 뭔가 이렇게 보게 되죠. 똑같이 이런 걸 해봤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비슷하지만 이 바가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경기 침체가 실제로 발생했던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예측을 해본 예측한 확률이 확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막 0.9 넘어간 적이 사실은 제2차 오일 쇼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던 1980년대 초반에 한번 그렇게 확률이 확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오일 쇼크 있었던 그때도 지금 확률상으로 70% 가까이 치솟았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한 0.4에서 5%는 100%는 아니었어요. 근데 상당히 높은 확률로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중반쯤에 확률이 한 40%까지 올라갔는데도 네. 침체가 없었던 적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득달같이 60년대 후반에 비슷한 확률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고, 그 외에 뭐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고 퍼센티지 정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23.1%면 애매하네요. 네. 그러니까 20%대 확률로서 발생을 한 적이 60년대 초반에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 확률 가지고는 발생하지 않은 적도 상당히 많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침체가 올 가능성이 지금 역전 정도 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끝에 보시면 지금 그 앞, 풀 예측하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가로축이 좀 다른데요. 그래서 2023년까지 지금 이미 그래프에 나와 있고, 최근에 굉장히 치솟은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그 확률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게 판단되고, 그러면 실제로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겠지만, 지금 23% 정도 가지고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그렇죠. 예, 그런 상태인 뭐것 같습니다. 트렌드상 그러다 보면 계속 그 다음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긴 한데. 네. 근데 지금 사실 그 금리차 말고 이제 앞서 봤던 자료에서 보면은 고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국 지금 활동 참가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왜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들었을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 자체, 풀 자체가 지금 줄어든 상태여서 어쩌면 이민이 줄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그 지금 고용 상태가, 그러니까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고용되는 비율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하겠다는 사람 자체가 지금 좀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고용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그렇게 높게 판단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하여튼 보면 알뭐수 이게 없다. 하나는 거의 뭐 상당히 경기 침체가 올 근접해 것처럼, 그 보이는데, 다른 하나는 아직은 애매. 애매한 상태, 그러니까 딱 애매한 상태. 우리가 경기 침체로 갈까 말까 하는 기로 정도에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 이게 느낌이네요. 약간 궁금한 게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해소가 안된 거예요. 다들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가지고. 계속 궁금하고 남들도 다 궁금해하는 상태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경기 침체 가능성이 지금 조금 애매한 상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의해야 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 굉장히 영향을 주고 받는데, 지금 정치적인 이슈까지 포함이 되어서, 사실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주죠. 근데 이게 달러 강세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달러가 강할 때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약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하면, 천연가스는 이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달러화로 결제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이게 사실 미국이 금태환을 포기하고 하면서 했던 위대한 작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좀 위대한이라고 하는 게 칭찬만을 다 더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자기들 달러화로, 입장에서 볼때 위대한. 맞습니다. 예, 달러화로 다 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그 시스템을, 미국 중심의 시스템을 굉장히 그 공고하게 한 건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달러화로 결제하는 비중이 높은데, 각국의 통화로 평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화로 생각했을 때 원유 수요가 특별히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달러화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같은 수요량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달러 양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만큼 달러를 주지 않아도 고만큼을 사올 수 있는, 물론 달러가 있다고 할 때, 가정할 때 얘기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달러화로 평가한 원화 수요는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결과적으로 원유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유하고 천연가스가 대체 관계에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얘네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 항상 싱크로가 똑같이 잘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이걸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강해지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지고 막 많이 살수 있어지니까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나라들 전체는 그만큼 못 싸우는 거죠. 예전만큼 못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비싸지는 느낌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세계 전체로 보면 원유 수요가 하락하고 가격이 하락한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은 또 네. 이런 선물 가격들은 바로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도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는, 이거 경기 네. 침체 올것 같다. 이러면 원유 수요나 뭐 가스 수요가 떨어지겠지. 이제 이런 부분도 섞여 네.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경향적으로 보면 달러가 강해질 때 원유나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뭐가 있다라고 보는 거냐면, 이, 뭐, 잘 알들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에서 네네.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그렇죠. 수출을 네. 하고 있는데, 천연가스 선물 가격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그, 2020년도 초반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나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막쫙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뭐 이게 지금 제가 단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4달러가 안 되던 것에서 네. 지금 뭐 9가 넘어가고 막 그랬었으니까 지금 현재도 6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막 엄청 올라간 거죠. 네. 엄청 올라갔는데 보시면은 어쨌든 그, 왜,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금리를 사실은 인상하면서 이미 예상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꼭 그때부터 금리가 인상된다기보다는 금리가 인상될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고, 이렇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발표되기 전부터도 효과가 나타나기도 네. 하고 그러는데, 5월 5일 빅스텝 발표 전 정도까지만 해도 이게 원체 공급이 안 되는 거에 그게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네. 올랐는데, 자이언트 스텝 발표되기 전에는 이미 그전부터 급속하게 떨어지는 게 보이고, 두 번째 자이언트 스텝도 약간 올라갔지만 다시 푹 떨어지고, 그 다음 또는 푹 떨어지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막딱 1대1로 매칭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분명히 그런 영향들이 보였고, 뭔가 이렇게 찬물을 팍팍팍 이렇게 막 예. 불이 막그뭐 커지는데 네. 거기다가 가끔씩 찬물을 한 번씩 던져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불이 거는 완전히 분명히 꺼지지는 있죠. 않고 있으나 네. 그래도 이게 금리 인상이 달러와 강세와 더불어서 약간은 이거를 좀 제어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부분이 하고 있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패권 차원에서 보면은 러시아한테 결코 질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그렇게 서둘러서 속도 조절을 할 이유는 없는 부분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 신호가 아, 무슨 명확하게. 말씀하시려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아,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아, 잘 낚았나요, 거였구나. 제가? 제대로 낚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는 한, 전쟁이 잘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천연가스 가격을 어느 정도 좀 낮게 잡아줄 유인이 서방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만을 보면 사실 뭐 이거를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있나 싶은 상황에서도 이자율을 열심히 올릴 그런 인센티브가 정치적으로는 국제 정치 관점에서는 네. 남아 있을 수 네, 있다. 물론 뭐 페드가 뭐 정치적인 것까지 고려하고서는 하느냐라고 뭐 하면 그건 뭐알수 없죠. 알수 없지만 아니라 하더라도 워낙 이게 눈치 게임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급속도로 올라가지 않는 한, 금리 인상의 속도를 굳이 빨리 늦출 필요는 없을 것 그런 식으로 같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충분히 분들,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전문가들 보시는 자료들을 이렇게 해서 긁어서 봤더니, 조금 각오하고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자율을 빨리 이렇게 그뭐 속도 조절에 나서지는 않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시장이 있다. 바라는 것만큼이죠, 바라는 사실은. 만큼. 예, 바라는 것만큼 그럴 거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조금 괜히 들떠가지고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조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